안녕하세요.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오늘 황금손은 충청남도 여기가 논산인가요? 부여군 아, 부여군 세도면 세도면에 왔습니다. 이 매트, 그러니까 이 매트는요, 좀 특별하게 이렇게 그 전선이 안에 그 열선이 깔려 있는 게 아니고 탄소, 이 카본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매트를 만들었는데 그 열선이 없이도 아주 열이 열이 몇 도까지 올라가죠? 80도까지 80도까지요. 야, 자칫하면 이거 화상 입을 수도 있겠습니다. 화상 근데 안 입죠? 올라가죠. 그러니까 복사열은 몸으로 흡수가 되면서 열이 번지기 때문에 쇳덩어리를 만지면 80도가 손마디가 누렇게 됩니다. 같은 80도인데 이거는 손딱댈 때만 아 뜨거워 그러는데 한 1, 2분 지나면은 몸에 싹 흡수가 돼가지고 아, 열감이 그러십니까? 없고 그렇게 누렇게 익지도 않습니다. 예, 순서가 좀 바뀌어졌습니다만은 이 앞에 계신 인터뷰 하시는 분은 허중 씨라고 이 블랙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매터, 탄소 매터를 개발하셔가지고 발명 특허까지 받으셨죠? 예, 발명 특허까지 받으신 우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발자십니다. 개발자. 우리 오늘 여기 제가 작은 그러니까 소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그런 그 시골에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진짜 이렇게 헬헬단신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정말 기술력도 있고 제품력도 있는데 이게 판매하는데 홍보력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홍보 좀 도와드리려고 쫓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분 말씀 한번 자세히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블랙선이라고 하는 이 매트의 특징, 그러니까 장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결선하는 곳을 단자라고 합니다. 예, 단자, 여기까지는 저희 제품도 220 전류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딱이 실에 진입하는 순간, 실에 딱 진입하는 순간에 탄소실입니다. 실에 딱 진입하는 순간에 40와트로 전환돼 버립니다. 40W, 전환돼 버리는데 여기다 이렇게 열선이 없다 보니 이렇게 구멍을 내도 고장이 없이 열이 다 들어오는데, 만약에 220이 그대로 다 들어온다면은, 여기다 손 올리면 감전돼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40와트로 전환돼 버리니까, 이렇게 전기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뜻이고, 또 40와트로 전환되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전도체 발열 방법이라 해가지고, 1분에 2000회 이상 미세하게 흔듭니다. 파동이 흔들면, 온다는 거죠. 파동입니다. 이렇게 파동이 2000회 이상을 다대미 치듯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다다닥 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여기다 눕히면은 잠자는 이 피부를 흔들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이 열은 모공을 통해서 피부 깊숙이 열이 투과하기 때문에 온기가 몸 안쪽부터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노화가 되면은 잔잔한 핏줄이 많이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열이 들어가 가지고 순환을 하면서 잔잔한 핏줄까지 다 이렇게 순환을 시키다 보니까 처음에 맨 처음 사용하신 분은 한 5일에서 일주일간 몸살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분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몸살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일종의 명연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까? 명연현상이라는데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 청소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아,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개운해집니다. 아하. 그리고 이 전도체 발열 방법이 다대미치듯이 친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주파 치료기라고 한의원 같은 데 가면 전기를 놓고 찌릿찌릿 전기로 뚫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막힌 걸 뚫어주는 역할입니다. 전도체 발열 방법이. 그 기능이 여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시킨다. 그 과정에서 피가 혈액이 안 도는 데까지
돌려주다 보니까 명예현상, 즉 말하면은 몸살기가 예. 5일에서 일주일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 그때 병원 안 가고 약 안 드셔도 됩니다. 아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 회복이 그대로 됩니다. 네, 네. 원상 회복이 되면 몸이 엄청나게 가볍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예, 아침에 신고 나갔던 양발을 여기다 올려놓고 수건 하나 덮어놓고 한 20분 있다가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 나던 양발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아, 냄새까지 다 잡아버리네요. 네, 누구라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네. 얼음 덩어리를 두 개를 내 주먹만의 얼음 덩어리 두 개를 이 열판 위에다 하나 놓고 하나는 땅바닥에 놓았을 때 누가 봐도 열이 난 데가 빨리 녹는다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피쇄열이란 것은 얼음도 투과하기 때문에 네. 투과를 못한다면 후라이팬처럼 다이는 데가 빨리 녹아버리겠죠. 그런데 네. 또 갔거나 아니면 더 늦게 녹습니다. 아. 예, 바닥에 놓은 거하고 열이 뜨끈뜨끈 네, 들어가도 네, 네. 그 열은 비쇄열이다. 그러니까 네. 얼음도 투과를 한다고 입증하는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럼 우리 몸을 투과한다는 걸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러면 저 인체에는 어떤 효능이 있겠습니까? 그 열이 그 들어가가지고 안 돌던 혀를 순환시키다 보니까 네. 몸살기도 있지만은 초기에만 예 초기에는 예. 몸살기도 있지만은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네.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서 예. 밤이면은 뭐 쑤시고 결리고 통증에 예. 고통을 받는 분들이 그러니까 낮에만 보는 태양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을 내 저 잠자리에서 네. 원적외선을 이제 쏘이다 보니까 네. 쑤시고 결리는 통증 완화에 굉장한 효과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몸도 가볍고 통증이 덜하거나 아예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든 고지혈증이든 뭐 편두통이든 어떤 질환이든 다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몸 해야 될 게 하나도 없죠. 왜? 예.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초 체온이 낮아집니다. 그렇죠.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네. 기초 체온이 만약에 20대, 30대처럼 정상적이다면은 웬만한 코로나균도 다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그렇죠. 기초 체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연세가 많으신 분 위주로 제일 많이 돌아가셨듯이. 그렇죠. 예. 젊은 사람은 코로나 있어도 같이 밥 먹어도 올라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예. 그 정도로 면역이 세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바로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열량이 얼마냐. 네. 그 열량이 그만큼 그 가지고 인체가 필요한 열량을 충분히 가졌을 때 웬만한 균은 다 선멸을 할 수 있도록 인체 구조가 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면역력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고 예. 면역력이 좋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어지간한 병, 감기라든지 이런 정도는 그냥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일 거고 예. 뭐 중한병, 혈관질환, 뭐 혈액순환 이런 것까지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열이 있음으로써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약을 드시는 뭐 질병이라도 치료 효과가 예.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걸 사용을 한 분들이 하신 분들이 체온을 저 몇 도 정도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시던가요? 체온이 예, 예, 젊은 사람들은 36.5도가 나오는데요. 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배 같은 데가 얼음장 같이 찹습니다. 예. 만져봐도 알고. 예. 그럼 뭐 32도 나간 분도 있고 33도 나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자게 되면은 37도가 정도는 무난하게 올라갑니다. 아, 37도. 예. 37도 정도만 올라가면 뭐. 그 신진대사가 원활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건강 뭐 보정된 거네요. 예. 예. 그러면 저 매트 아까 저 정상적인 매트 한번 좀 구경 좀 시켜주십시오. 예. 여러분 이 지금 보이는 이 매트가요. 길이가 얼마죠? 길이가? 예, 1,500에 2,000입니다. 아, 1.5m. 그다음에 길이는 2m. 그러니까 이 너비는 1.5m입니다. 이게 지금 그 말하는 블랙선이라고 하는 매트인데요. 여기 제가 혹시나 싶어서 염려가 돼서 전자파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 전자파 인정을 받았는데요. 국가기관에서 이게 바로 인정받은 번호입니다. 캐시 인증호입니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인정을 받은 건데 전자판을 완전히 무시해도 될 만큼 안전한 그 등급을 받으셨네요. 이 지금 매트, 아, 제가 조금 전에 이 매트에서 살짝 누웠는데 금방 잠이 쏙 들어버렸어요. 참, 이게 그러니까 수면, 그러니까 깊은 수면을 이제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게 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원적외선 복사열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이 복사열 때문에 몸 전체, 몸의 그 깊은 부위가 따뜻해져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체온을 37도 이상으로 탁 올려주니까 금방 잠이 들고 잠이 들어서도 푸근한 아주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이 보이는 것이 지금 2인용이고요. 예. 여러분, 그 다음에 1인용 지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것은 1인용입니다. 1인용. 이것은 길이가, 그러니까 2m 길이는 똑같고, 여기 폭은, 그러니까 너비는 1m입니다. 그러니까 1인용하고 2인용 구분이 되고, 지금 여기 그물처럼 보이는 거, 우리, 허중 대표님이 들고 계시는 이 맹주실처럼 보이는 그물처럼 보이는 것이 여기서 이 탄소하고 맹주로 만들었다는데 여기서 열을 낸답니다. 그러니까 전선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십시오. 전선을 이렇게 열선을 깔게 되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허중 대표님 오늘 인터뷰하는데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우리 저 구독자님들은 이 가격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이 가격이 그러니까 2인용 이게 하나가 택배비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되죠? 예, 더블은 288만 원이고요. 288만 원. 예, 싱글은 네. 248만 원. 예, 1인용은 248만 원. 예. 택배비 다 포함된 거죠? 예, 포함된 겁니다. 예. AS는 어떻게 되죠? 혹시라도. AS는 고장 날 게 없습니다. 열선이 없다 보니. 네. 그러나 조절기는 예. 전자 부품이기 때문에 나갈 예. 수가 있습니다. 네. 뭐 1년 가다 고장 날 수도 있고 2년 가다 5년 가다 10년 가다 예. 쓰기 나름이지만은 네. 1년 가는 AS 무상이고요. 예. 1년 후부터는 조절기만. 예. 5년 후에 5년을 썼더니 조절기가 나갔다 부속이. 예. 그럼 조절기만 교체하면 5만 원입니다. 아, 5만 원요? 네, 5만 원은 예. 새 걸로 교체받아가지고, 예. 또 처음처럼 또 다시 들었더라고요. 예, 그러시군요. 예. 예, 오늘 저 인터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매터, 그러니까 선이라, 블랙 선이라고 하는 이게 매터인데요. 굉장히 효능이 좋다고 다들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이거 지금 매터, 그러니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인용 부부간에 쓸 이 매터는, 그러니까 288만원, 이 1인용은 248만원이니까 여러분, 많이 주문해 주십시오. 다만, 주식에서 한금손 본사에서는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영상의 후반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식에서 한금손 지사나 대리점에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 다 후반부에 잘 정리가 되어 지역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감기 독감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독감 걸리면 아예 낫질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해죽순 차도 많이 드시고요. 감사합니다. 배대열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참 놀라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독감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더군요. 감기가 아주 지금 무서운 속도로 세상을 지금 많은 분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 번지고 있는데 우리 제 주변에도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숱하게 많은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소개드리는 이 블랙선이라고 하는 그 매터, 이 원적외선 매터인데요. 이런 일반 매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매터더군요. 일반 매터는 보면 이렇게 열선이 쭉 깔려 있는데 이 매터는 열선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열선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열이 이 사람의 인체 깊숙한 곳까지 침투되어 가지고 그 온도를 한 20도만 낮춰놔도 몸에서 땀이 줄줄줄 흘러요. 이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집에서 제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해보신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참 이 체온이 탁 올라가니까 감기도 낫고 아예 안 걸리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좋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오늘 이 많은 것을 지금 이제 여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금 이렇게 내놓은 것들은 지금 이거 감당할래? 감당할래는 할인해서 지금까지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병에 이거 6만원씩 하는 건데 이것은요 변을 아주 장을 청소를 깨끗하게 해버리면서 변을 그러니까 아주 깔끔하게 변을 잘 보게 만들고 체온을 이것도 아주 빠르게 체온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거 드시면 피부도 아주 깔끔하게 좋아지고 이거 9병 54만원어치가 이거 블랙선이 사시는 분들한테 다 따라갑니다. 예, 54만원어치 선물로 같이 따라가고요. 그리고 이 해집순 보리국수 이것도 변비 해소에는 최고입니다.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최고고 근래에는 이걸 잡숫고 뭐 여러가지 그 질병을 낳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온도, 체온을 올리는데 또 이게 아주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당할래, 해죽순 보리국수. 해죽순 보리국수는 15봉지 19만 8천원어치가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갑니다. 그리고 해죽순 차, 이거 도매 가격이 2만 2천원입니다. 최고 A급 좋은 겁니다. 해죽순 차입니다. 이거 10봉지 22만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러분 여기 이것이 신단입니다. 신단인데 발효 신단인데 이 우황청심환처럼 이렇게 딱딱 하나씩 포장이 되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100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100알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도합해가지고 선물 이거 돈으로 친다고 하면 이게 금액이 한 150만원어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돈으로 치지 않고 이거 블랙선이라고 하는 이 매터 그 원적에 쓴 매터를 구입하시는 분에게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전기 열선이 깔려 있지 않은 그 매트인데 너무너무 효과가 좋아요. 제가 딱 자보니까 그냥 하룻밤 자니까 땀이 흠뻑 젖어버려요. 20도만 올려놔도 이런 매트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아주 허중 대표님이 어렵게 어렵게 개발하신 분인데 제가 힘껏 지금 해드리는데 여기 선물을 제가 150만원어치 황금손에서 생산한 걸 드리면서 제가 할 때는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에게 보고 하고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다만 여러분 이것을 구입을 하시더라도 영상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주식회사 황금손 지사나 대리점에 신청해 주십시오. 저희한테 직접 전화하면 전화 받질 않습니다. 여러분 삼성그룹을 이끌고 계시던 이건희 회장님도요 그냥 가시고 나니까 그냥 빠이빠이에요. 끝이에요. 그 돈을 뭐 싸가지고 갔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라고 오늘 좋은 거 추천드리니까요. 자,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황금손 올해 나이가 66인데 한 달이 있으면 이제 67 되는데 지금 너무나 팔팔합니다. 아주 그냥 뭐 피부도 더 좋아지고 저 한 해가 해가 갈수록 자꾸 더 젊어진다고 피부도 더 좋아지고 그렇게 하는 게 황금손에서 생산되는 좋은 제품들 매일 먹고 그리고 또 좋은 이렇게 침대 깔고 자고 매트 깔고 자고 하니까 자꾸 젊어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맞죠? 감사합니다.
바데열의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